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요. 오미크론에 효과적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전용 백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별도 백신 개발 부담이 덜어질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모더나 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산 모더나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또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뭐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조가 또 힘을 발휘한 거겠죠. 한국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만든 이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건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 또 우리는 투자 포인트를 찾아봐야겠죠. 어떤 포인트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한국산 모더나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네. 소식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이 mRNA 부스터샷이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이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도 잡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mRNA 백신 개발이 붐을 이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관련 종목명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셀루메드입니다. 그래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로직스, 코스메슈티컬 이렇게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의료기기는 일단 인공 무릎 관절, 그리고 동종이식제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고요. 바이오 로직스 분야에는 골형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고 피부 조직 재생 단백질 이런 것들도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RNA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독일의 랑켄벨트에 위치한 아르떼사를 방문해서 이 mRNA 생산 효소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공동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RNA 백신 생산 효소를 취급하는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하게 mRNA 백신이 부각을 받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mRNA 백신이 또 개발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 셀루메드가 앞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슈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대략 한 22%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셀루메드는 그렇게 대규모의 흑자를 내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를 2019년까지 내다가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그 영업이 흑자 폭이 2021년엔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하고 순자산 가치도 441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7,60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시세 상승력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7,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지난 한 고점 부근인 한 대략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7,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루메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풀리면서 23%대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8,570원 흐름이네요. 그래도 거래량 계속해서 동반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보다는 그래도 눌림목은 좀 나와야겠죠? 지금 현재 따라잡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7,600원 정도 자리를 언급을 드렸는데 현재 보시면 이제 일목균형표상 선행 스팬이 좀 7,600원대에 26일 앞으로 보면은 좀 걸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균형 가격 즉 52일 평균값, 중간값, 그리고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간값 자리가 지금 7,600원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셀루메드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지 마시고 조금 눌렸을 때 대략 한 7,620원, 30원 정도 수준에서 근처까지 오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짧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 혹여 종가나 그리고
시가 기준으로 1봉산 캔들이 만약에 7,63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약손절로 빠져나오고 터치를 하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한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